며칠 후 저녁. 마실 손님이 왔다. 벌천이 3인방의 유일한 취미 놀이인 미나투. 평생 일밖에 모르던 손이 여든이 돼서야 화투패를 만져보는데 그 재미가 쏠쏠하다. 그런데 덕순 할머니, 시작부터 남의 패를 보느라 정신이 없다. 할머니 자꾸 남의 패를 이렇게 보세요. 뭐 들었나 보잖아. 원래 패 보고 하면 안 되니까. 이 하루 종일 하면 천 원 더 잃는다니까요. 10원짜리도. 무릎 앞에 10원짜리 쌓아놓고 하더라도 잃으면 섭섭한 게 화투판. 이것도 광인데 요거 좀 안 되고 밤새도록 쥐고 안 잡고 이거 안 되더라. 이것도 좀 안 되고 이거 줄까? 이거 줄지 뭐. 가져가 죽이 버릴게. 어머니 누가 이제 부자 되라. 하지만 어째 화투장이 붙질 않는다.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우리 사돈이 이제 알 주네. 사돈 살리느라 그러잖아. 어느새 입이 삐죽 나온 덕순 할머니. 촌놈의 광이랍니다. 반면 필남 할머니는 펄펄 난다. 콧노래도 절로 나는데 아 빨리 차요. 아 지금 나 갈게요. 다 구라요. 네. 나군이 날 샌다 이거지. 새벽 된다고. 아 빨리 치란 말씀. 야 빨리 치. 없잖아. 날 샌다고 빨리 쳐야 된다. 밖에 없잖아. 이른 덕순 할머니는 마음이 급한데 재미를 본 필남 할머니는 여유만만이다. 30원 남은 덕순 할머니 속도 모르고 아예 누워치는 필남 할머니. 누가 다 따신 거예요? 주인이 다 따치요. 사돈이. 난 다 이렇고. 우리 얼마 땄어요? 700원. 800원. 그러고 보니 무릎 앞에 10원짜리 동전이 수북하다. 그때 부하가 난 덕순 할머니가 화투판을 엎는다. 사돈 내 돈 다 빠져도 난 못하잖아.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돈이 사랑만 못하더라. 손주라고는 그래. 그냥 아이, 돈이잖아. 돈이 세, 돈 세는 건 아니잖아. 내 돈 다 사돈 다 따지고 내가 자유 그만해. 난 갈래요. 뭔데 내셔. 내 오지 마라. 내 돈 말고. 안 걸게요. 어. 알아. 오지 마라. 알아. 나만 돈 내고. 알아. 이거 못 가겠어. 가요. 나 못 가겠어. 뜻은 망해도 잘 놀다고 왜 그래. 잘 놀다 보겠네. 놀이삼아 했지만 잃고 나니 꽤나 섭섭한 눈치다. 그 같이 저 여기 쳐야 되는데 뭐 안 돈 땄다고 둘러가지고 안 주는데 뭐. 한밤중에 산길을 내려가는 덕순 할머니.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갈 참이다. 속상한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온 고향집. 하도 그래지 가지고 내 돈 다 따가서 내 속이 상해 왔지. 얼마 이기셨는데? 한 300원 이랬지. 텔레비전과 마주 앉은 할머니. 하지만 사돈과 같이 볼 때는 그렇게 재밌던 연속극도 혼자 보니 별 재미가 없고 잠을 청해도 잠도 오지 않는다. 오랜만에 홀로 보내는 적적한 밤이 참으로 더디간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 네? 잘 주무셨어요? 예. 네. 혼자 이렇게 주무시니까 좀 심심하시죠? 심심해요. 적적하셨지. 예. 쟁걸음으로 돌아온 사돈집. 밤새 외박이나 한 듯 종종 걸음을 치며 방 안으로 들어서는데. 아이고 잘 주무시네. 아침 잤었어? 밥 먹었다고? 아니 자꾸 아파. 어떻게 아파서 약 사 먹어야 되잖아. 감기약 사가지고 왔는데 너무 약이 독한 것도 못 먹겠어. 그래서 감기약이?
밥도 못 먹겠고 막 흔들리고 그래. 그래요. 약 독하면. 어. 아니 먹는 게 원래. 밤새 아팠던 사돈. 감기 열이 나 뜨뜻하네 머리가. 모자 쓰고 있어가지고. 응. 아파. 열이 자꾸 나고 막. 덕순 할머니는 괜히 골부린 것 같아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필남 할머니는 사돈이 오고서야 약을 넘기는데 지난밤 서운했던 만큼이나 서로의 빈자리가 컸다. 오늘 갈 때 먹고 갈게. 별로 안 그래요. 안 그랬는데 어제 내 돈 다 따갔잖아. 내 돈 다 따가고 돈로 가지고 배를 쏙 쓰다던 거 돈 넣잖아. 약이 오르잖아. 그래가지고 그랬지. 너는 돈 다 따갔어 내가. 그러니까 승질을 헥 내고 가더라고. 그걸 얘기 안 해. 저기 다 따지 말 걸 저랬네. 내가 그런 생각 들어가더라고. 며칠 후. 이른 아침부터 필남 할머니가 분주하다. 이거 하고 과자도 좀 가져가야 되는데. 과자. 소주에 과자까지 챙겨놓는데. 어디 가시게요? 아이고 인간 산소에 갈라 그래요. 인간 산소에 갈라 그래요. 산소에는 왜요? 아이고 인간 산소에 오늘 좀 미련비 사는 거 마련해서 갈라 그래요. 새가 새놀이지 영감 선생 가는 길 그렇게 들게 가면 안 되지요. 그때 마당 평상에 앉아 가을 볕을 쐬는 덕순 할머니. 사돈 같이 가세요. 한세 가는데 같이 좀 가세요 사돈. 가자고요. 아유. 바깥 사돈 돌아간 지 18년 오랜만에 안부를 묻게 됐다. 필남 할머니도 혼자가 아니니 이 길이 덜 외롭다. 얼른 오세요 사돈. 힘들지요? 네. 천천히 오세요. 네. 환갑을 갓 지나 중풍으로 4년을 고생하고 하늘로 간 영감. 아직도 아이들이 만난 거 사들고 오면 조금 더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나는 아까운 영감이다. 감님 복 받았어. 우리 사돈 저기 뭐 사돈 댁도 같이 이렇게 오셨잖아. 돌아가시고 오시고 이제 추모 오셨는데 사돈 내도 복 받게 해주세요. 사돈 댁도 그냥 뭐 건강하게 좀 뭐든지 그냥 밥 잘 잡수고 그냥 빈속에 또 많이 잡수지 마. 이제 가자라도 먹어야지. 이제는 영감을 대신해 챙겨주는 안사돈. 그때 묘비 위에 메뚜기 한 마리가 놀러왔다. 여기 사돈 댁까지 왔으니까 다리가 아프면서 이렇게 찾아왔네요. 고맙네요. 누가요? 어? 누가 우리 영감이. 어디 계신데? 아유 왔네요. 저 상도리고 앉았잖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왔잖아요 이렇게. 아팠던 영감처럼 다리 한쪽이 불편한 메뚜기. 오늘 밤엔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은 영감이다. 우리 자리도 이렇게 잡아놓고 있잖아. 이게 내 자리 요가. 봐, 내 이름인데 이거 죽을 때. 접대 와서도 잊어버리고 왔네. 기다리는 영감이 있지만 조금은 더 있다 오고 싶은 자리다. 그날 오후 영감님 생각이 났는지 고향집에 가 있던 덕순 할머니가 사돈에게 전화를 건다. 예, 뭐 하세요? 힘이 들어서 들어놓았었지 지금 사돈이 전화하길래. 나도 여태껏 돈 넣다 있나 했나 이제 있었어. 야 이제 밥 반치 났어요. 볼 거만 났어요. 건너가라고? 에 갈게 걱정하지 말으네. 뒤로 갈게요. 아무런 이제 뭐 저 또 산소에도 갔다 오시고 몸도 좀 시원찮고 집에서 밥하기 그런데 여기서 가면 잡수고 건너가시라고. 호라비 마음은 호라비가 알듯 영감님 산소 다녀온 기분이 어떨지를 짐작하고도 남는 덕순 할머니. 기운 없을 사돈을 생각해서 저녁을 차릴 모양이다. 청국장. 청국장 끓이시려고? 네. 사돈 할머니 청국장 좋아하더라고.
사장댁 집에 있어요? 네. 야. 아이고 사장 오시네. 아이고 무조건 끓인 옷이네. 그리고 장기는 그 금액이 없어. 아이고 맛있지 뭐. 생각 나 맛있는 거네 전부. 아이고 뭐 보고. 부엌에도 마루에도 맛있는 냄새가 가득이다. 잠깐 사이 사돈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뚝딱 만든 덕순 할머니. 불을 이제 갈아서 안 드실게요. 아랫목에 다 앉아. 얼른 들어오세요 사돈. 네. 드디어 사돈 기운 북돋아줄 밥상이 차려졌다. 뭐가 이렇게 막 몇 가지 이게 국이고. 우리 사돈댁 뭐 많이 했네. 아이고 꽃을 해도 뭐 별거 다 안 하네. 아이고 뭐. 아랫목에 쌓았던 밥도 납시고. 내 추워 죽겠는데. 나는. 아이고. 아이고. 추운데 고생하셨으니까 나중에 좀 맛들도 많이 잡수세요. 많이 먹겠습니다. 사돈님 누가 이렇게 사돈님이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잘해줘. 우리 사돈이나 이래지. 좀 요새 피곤한가 봐요. 뭐 자꾸 돌댕기고 일할 게로 피곤한가 봐.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요? 아유, 내가 그래 10년을 남기고 뭐 이웃에서 살았는데 돌봐줘야지. 그럼 내가 잘했는데 만큼 돌봐줘야지. 며칠 후 읍내 사진관을 찾은 두 할머니. 곱게 한복까지 갖춰 입는데. 아이고 사진 찍으려고 그래요. 예쁘게 하려고. 사진을 갑자기 왜 사진 찍어. 아유, 자꾸 아프니까 하나 찍어놓으려고 그래. 마음 맞는 사돈이 있어 남은 여생은 행복한 황혼길이 될 테다.